예, 저는 제가 마이크 잡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아직도 저희들이 그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예, 뭐 큰 역할을 아직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아,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이 목숨을 바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 격변에 또는 혼돈의 이 상황으로 몰고 간 이 대한민국의 이 적화 위기의 주범들 탄핵 세력들을 일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서지 못할 것이고 또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또한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이런 이 불길한 이 생각이 들고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튼튼했던 이 대한민국이 탄핵 세력들의 이 반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불과 2년 만에 아주 경제가 파탄이 되고 경제가 거덜나고 또 국가 안보가 붕괴되고 휴전선이 뚫리고 국방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적기력을 약화시키고 또 국군 무장해제를 초래한 남북합의서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 세력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내각제를 추진하면서 지난 2018년 12월 15일 나경원 합의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1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고 중간에는 의석수 확대를 위한 10% 이내에서 검토한다. 맨 마지막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1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핵 세력들은 석고대장하고 국민들에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매일 서울구치소 철문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108배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탄핵 세력들이 살 길이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아스팔트로에 나와서 피를 흘리면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끌어내릴 생각은 주어도 없고 문재인 수습이 무엇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휴전선이 뚫리고 국가안보가 다 붕괴되고 있는데 민생투어라는 명분으로 지방을 돌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적과 위기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또 대한민국을 기만시키고 있는 탄핵 세력들은 하루빨리 반성을 해야 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는 길만이 탄핵 세력들이 살 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탄핵 세력들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적화돼도 죽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 죽습니다. 탄핵 세력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국민 앞에 섰고 대지하고 그 순간에 문재인 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스팔트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타블렛 PC를 조작한 이 검찰의 노승범 검사는 그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본인이 정정 당당하다고 한다면 경찰에 출두해서 본인의 솔직하고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극기 조심으로 우리가 왜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지 이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신 우리 미디어워치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